세미나 시간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드리면요. 저희가 첫 번째 저희 회사의 IoT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IoT 보안 기술, D2D 기술, 커넥티드카 기술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저희 지금 라이브톡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시면 저희가 강의 말미에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발표를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K텔레콤의 IoT 사업 현황에 대해 발표해 주실 SK텔레콤 강성무 매니저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 IoT 솔루션 사업팀이고요. 강성무라고 합니다. 저희 일단 팀이 IoT 솔루션 사업팀이고요. SK텔레콤에서 스마트 홈을 제외한 모든 IoT 관련된 사업 및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홈은 저희가 따로 조직이 있고요. 스마트 홈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 하고 있다는 걸 일단 말씀 좀 드리고요. 저희 거의 유일한 오늘 기술적인 내용이 아닌 거의 유일한 사업적인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제목은 현황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SK텔레콤의 IoT 사업 현황이라기보다 저희가 갖고 있는 IoT에 대한 어떤 비전, 그다음에 IoT에 대해서 SK텔레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자리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자료나 이 내용은 혹시 10월 말에 IoT 위크라고 가신 분 계신가요? IoT 위크에 가셨던 분? 가셨는데 손을 안 드시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그때 썼던 자료를 일부 수정한 자료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 말씀을 해주셨던 분하고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톤의 메시지를 들으실 수는 있는데, 일단 내용은 그큰 흐름은 그때 IoT 위크에서 발표되었던 내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그때 혹시 참석하셔가지고 이 세션을 들으셨던 분이 계시면 좀 이제 의자에 등을 기대시고 좀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인트로로 저희가 많은 시장 조사 기관에서 2020년, 사실은 2020년이라는 숫자는 계속해서 몇년 전에는 2018년 예측을 했었고, 지금은 2020년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도 몇년 뒤에는 저 자료를 또 업데이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25년에 몇 개가 될 거다. 그래서 시장조사 기관을 평균적으로 보면 200억 개에서 300억 개 정도의 디바이스 또는 띵즈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20년에. 근데 솔직히 저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매번 업데이트가 되는 숫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값 또는 희망값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IoT 시대가 오긴 올 거다. 그게 5년 이내가 될지 조금 더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같은 얘기입니다만 시장 사이즈가 342조 원, 경제적 가치까지 다 고려하면 2천 조 원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몇년 전부터 계속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저렇게 돼가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직 그렇게 지금 저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IoT라는 용어 자체가 정말 모든 것의 인터넷화하기 때문에 지금 80억 개 정도의 정말 여러 가지 다 PC까지 다 붙였을 때그 정도 숫자가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2020년의 예측치까지 가기에는 아직도 굉장히 갈 길이 멀다. 이게 일단 IoT에서 맨날 누구든지 IoT에 대한 어떤 발표를 할 때면 나오는 예상 숫자들이었고요. IoT 마켓을 그럼 SK텔레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저희가 일단은 개념적인 구분으로 이렇게 네 가지의 큰 세그먼트를 나눠봤고요. 한 축은 데이터 사이즈, 데이터 얼마만큼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얼마만한 크기의 데이터를 주고받느냐? 그 다음에 일단 이 마켓, 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에 얼마만큼의 숫자의 디바이스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을 개념적으로 해봤고요. 사실 여기 나온 숫자랑 데이터, 평균적인 데이터 사이즈는 이렇게 아주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개념적인 부분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바이스 수가 굉장히 많을 거냐 적을 거냐, 데이터 전송 소요량이 많을 거냐 적을 거냐를 기준으로 보시면 스마트폰 같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아, 다음 페이지가 아니군요. 여기 다 네, 이렇게 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내용들이고, 스마트 디바이스들은 사실은 그냥 기존의 유선 인터넷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더스트리얼에 가깝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은 디바이스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흘러다닐 거라고 보고 있고, 기타 등등 보시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사실 SK텔레콤이 볼 때 또는 죄송합니다. 네, SK텔레콤이 볼 때 요 주황색 박스가 쳐져 있는 영역이 사실은 IoT에서 새로운 기회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여기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디바이스 쪽은 이미 사실은 그 네트워크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는 스마트 디바이스와 네트워크가 이끌어가는 영역이고, 기존에 있던 유선 인터넷을 모바일로 옮겨온 시장이라고 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인데, 기존의 산업의 어떤 지식들을 갖고 있는 인더스트리 지식을 갖고 있는 플레이어들이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IoT는 사실은 아래에 있는 두 가지 영역에서 크게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스마트 홈이나 이런 쪽은 이미 이제 왼쪽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주황색 박스로 되어 있는 영역에서는 사실 아직 그렇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SK텔레콤이 볼 때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볼 때도 가장 큰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다. 이게 이제 사실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였었고요. 그래서 그런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우리는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를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저희는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의 조건들이 필요하다. 다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하드웨어, 그다음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요 부분에서 있어서의 가격들이 충분히 낮아져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를 활용해서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제 글로벌 연합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이 되어 있는데,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IoT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었고, 그래서 이걸 하나씩 조금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하드웨어 비용은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하드웨어 비용을 낮추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당연히 하드웨어 플랫폼이 필요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오픈소스 하드웨어하고 3D 프린터 이런 것들로 사실 앞단의 프로토타이핑이 굉장히 빠르고 싸게 이루어질 수 있는 단계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IoT에 제대로 접목되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사실 많이 진행이 이미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IoT 쪽에 조금 더 유기적으로 좀 접목이 돼야 되겠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요. 사실 내용 자체는 다 잘 아시는, 여기 오신 분들 아마 다 잘 아시는 내용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조금 전에 이제 윤종필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고 가셨지만, IoT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자체도 여러 가지 플랫폼화를 시켜서 코딩에 걸리는 시간들을 매우 줄여주고 있고, 코딩 이후에 어떤 디플로이라고 하는 부분, 퍼블리싱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플랫폼을 활용해서 비용과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아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랑 좀 다른, 그러니까 별개 독립적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IoT라는 어떤 큰 그림 아래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플랫폼들이 좀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사용했을 때 개발 시간이 단축된다 이런 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시로 사실 저희가 티펫이라고 그 강아지의 목에 채워서 운동량과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디바이스를 아마 광고도 몇번 했었는데요. 보신 분들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이걸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다. 그래서 뭐 프로토타이핑 한 하드웨어를 만드는데 3개월, 앱 개발 2개월, 뭐 실제 테스트하는 1개월이 걸렸으면, 저희가 이제 IoT 사업을 통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것들을 6개월에서 4개월이면 40% 단축인데요. 어쨌든 이게 많은 숫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전체적인 어떤, 그러니까 IoT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근데 IoT 어플리케이션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결합되어 있는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요 통합적으로 여기에 대한 개발 사이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IoT를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도 뭐 그냥 예시인데요. 이런 뭐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말씀드렸으니까 네트워크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뭐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LPWA, 로우 파워 와이드 에리어 네트워크라는 그 IoT를 위한 저전력 장거리 통신망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LPWA의 표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로라라고 얘기하는 기술을 SK텔레콤의 LPWA 표준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결정을 한 상태고요. 혹시 로라라고 얼마나 들어보셨나요?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아, 좀 전에 들으셨구나. 아, 예. 그럼 다 잘 아시는 걸로 알고. 그래서 뭐 특징은 그런 설명을 따로 만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것들이 되면 뭐 기존에 어쨌든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디바이스에 대한 어떤 장벽들도 많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 회선 비용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네트워크 코스트도 많이 절감이 될 거라고. 이 내용은 아마 그럼 지난 세션에서 들으셨을 거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준비하고 있다는 게 키 메시지고요. 새로운 형,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되면 이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보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그 서울시의 어떤 뭐 교통정보들이 오픈이 되어 있어서 뭐 버스 또는 지하철 시간에 대한 앱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런 데이터들을 서울시나 지자체에서 소유를 하고 직접 서비스를 만들거나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형태였는데, 이제 어느 시점부터는 그 교통 데이터를 오픈했죠. 오픈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누가 더 좋은 알고리즘을 쓰고 좋은 서비스를 붙여서 뭐 버스 정보 앱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뭐 일반 개발자들도 누구나 하여튼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좋은 빨리 잘 개발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사업 모델은 사실 좀 단순하긴 하죠. 뭐 광고나 뭐 유료 앱, 지금 뭐 그 정도긴 한데요. IoT도 사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IoT를 통해서 그 좀 고립되거나 클로즈드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아니라 IoT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다시 오픈하고 그 데이터만 가지고, 나는 이제 디바이스는 모르겠고요. 디바이스는 누군가가 어디선가 하고 있을 거고, 서울시 버스 정보처럼 데이터가 오픈되면 나는 그 데이터만 갖고 어플리케이션만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업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또는 거꾸로 나는 이 사업은 잘 모르겠고요. 그 디바이스랑 이런 것만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조금 뭐 제가 이거 사실 확인을 한 얘기는 아니어서, 이게 뭐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서울 한강의 수온 정보를 이렇게 보여주는 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어떤 사람이었든 한강에다 수온 센서를 달아놓고 그 정보를 모니터링, 그러니까 수집해가지고 앱을 통해가지고 불특정 다수한테 제공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재미로 하면서 누가 한강의 수온을 보고 싶을까? 한강의 수온을 알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앱을 다운받고 보고 있더라. 그게 뭐 여러 가지 그
한강에서 어떤 뭐 세일링을 요트도 있나요? 뭐 그런 걸 타고 싶다거나 뭐 기타 등등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몰랐던 니즈들이 좀 있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본인이 어떤 디바이스를 설치하고 데이터를 오픈하고 나서 그 오픈된 데이터의 어떤 트래픽이나 뭐 API 콜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광고 모델처럼 그러니까 광고에 대한 어떤 수수료 정산하듯이 내가 제공한 데이터에 대해서 수수료 정산받는 비즈니스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광고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요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그 좀 이제 국경을 넘어다니는 컨테이너나 와인 트래킹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뭐 그 디바이스의 로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원이 돼야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들인데 조만간 이런 것들도 가능하게 될 거라는 뭐 어떻게 보면 좀 원론적인 얘기고요. 네, 뭐 이제 이런 그 저희가 생각하는 뭐 조건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IoT가 전체적으로 활성화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크게는 뭐 FPWA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쪽에서 FPWA 망, 로라를 도입해서 내년부터는 이 망을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oT 플랫폼을 통해서 그 하드웨어 플랫폼하고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결합된 형태로 좀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플랫폼, 소프트웨어 플랫폼,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제공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어떤 뭐 SK텔레콤의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뭐 저희가 직접 다 할 수가 없으니 사실은 뭐 개발자든 뭐 외부에 오픈을 해서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을 직접 개발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서포트를 드리는 게 이제 저희가 IoT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방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물론 한국전력의 원격검증 사업을 한다 이런 것들은 외부 서드파티에서 직접 들어와서 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이 되는데 아까 뭐 서울시 버스 정보라든가 뭐 한강의 수원 이런 것들은 뭐 어플리케이션의 종류가 얼마가 될지 모르고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될지 저희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플랫폼들을 마련해서 그런 사업을 굉장히 빨리 쉽게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게 저희가 IoT에 대해서 플랫폼으로서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 시티는 이게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티 레벨의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은 저희도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들어서 저희도 좀 경험을 쌓고 이게 플랫폼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고요.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로라를 FPWA의 표준으로 일단 잠정적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뭐 큰 탈이 없다면 내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실 수 있는 망을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몇 월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것들은 정해지는 대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잘한 내용들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테스트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 이거는 뭐 실제 로라를 좀 해보신 분들은 이미 이런 것들 다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IoT 플랫폼은 아까 여러 번 소개를 들으셨겠지만 띵플러그라는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하드웨어 플랫폼적으로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플랫폼 입장에서 서포트를 해드릴 거다.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빨리 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런칭까지를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부산을 하나의 레퍼런스로 지금 부산 스마트 시티를 SK텔레콤이 하고 있는데 여기 뭐 가로등, 뭐 주차장, 뭐 교통 정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초기 뭐 처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보는 레퍼런스고요. 저희가 바라고 있는 것들은 여기 뭐 파킹, 스마트 파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지금은 부산에 뭐 SK텔레콤이
개발해서 제공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제공하는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정말 뭐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스타트업이 될 수도 있고 많이 나오셔가지고 진짜 파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주시고 사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 저희가 갖고 있는 IoT에 대한 뭐 생각과 비전과 그 다음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렸고요. 뭐 티펫하고 비슷한 예로 뭐 혹시 리니어 뭐 제가 한 번 더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리니어블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미아 찾기 밴드 만 원짜리 밴드가 있어요. 그래서 블루투스로 스마트폰이랑 연결이 되고 클라우드 GPS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 블루투스에 디텍트가 되면 그 밴드의 위치를 찾아주는 뭐 그런 것들인데요. 우리나라 벤처기업에서 만들어가지고 아마 뭐 킥스타터나 이런 데서 펀딩도 꽤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여러 뭐 개인 회사 개발자들이 있을 때 이제 뭐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디바이스 뭐 프로토타이핑부터 개발 뭐 테스트 이런 것도 다 하셔야 되고 뭐 스마트폰 앱도 만들어야 되고 그 서버도 갖고 계셔야 될 거예요. 서버도 그 밴드들에서 위치들을 저장하고 뭐 보여준 서버들 다 갖추게 되면 그런 것들을 그런 서비스를 하는데 꽤 많은 인력과 꽤 많은 뭐 시간과 돈이 들어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뭐 저희 목표는 뭐 반 이상으로 낮춰서 그 IoT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아이디어만 있으면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바이스부터 서비스, 어플리케이션까지 다 하지 않더라도 나는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활용한 어플리케이션만 집중해서 하고 싶다. 또는 디바이스와 데이터를 모으는 데만 집중해서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쉽게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뭐 IoT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고 뭐 저희가 직접 다 사업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일단 제가 뭐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고요. 저 시간이 없어서 좀 네. 네. 네일을 두 개를 올려주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하나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삼성 아틱에서 공개한 IoTBT가 최근에 공개를 했었잖아요. 그거와 띵플러그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인텔 에디슨과의 협업 이후에 아틱과의 협업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저게 제가 대답할 성질의 질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제가 사실 IoTBT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잘 모르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고요. 혹시 컨버전스 테크랩의 담당하고 계신 매니저님 혹시 안 계신가요? 네, 이 질문은 네, 지금 사업팀 매니저님께서 좀 답변하시기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 나중에 제가 좀 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아틱은 하드웨어 플랫폼의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IoTBT는 예,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해 주신 내 강성무 매니저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IoT 보안 기술 및 리스크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해 주실 카이스트 신승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